교수님, 그거 성희롱입니다. 어? 자네 뭐라 그랬나? 혹시 이런 교수님 만나본 적 있어? 그 어디다가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. 그런 치마들 입고 다니니까 남자가 보는 게 당연하지. 성범죄의 원인 제공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. 하여튼 그 여자들이 문제라니까. 옛날엔 대학도 못 갔어, 그 여자들은. 그래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인 거 알지? 수업 시간마다 밥 먹듯이 성희롱하는 교수.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야. 최예지입니다. 마케팅 전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이쪽에 보시면 이 기업의 마케팅 문제점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발표하다가 수업 다 끝나겠네. 학생, 오늘 입은 치마처럼 짧은 발표로 신속하게 해줘. 네. 하여간 맨날 남자 만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렇게밖에 못하지. 오늘 발표엔 전혀 관심도 없지. 정신 차려. 요즘 말이야, 룸사랑 언니들도 이 머리에 든 게 많아야 초이스가 돼요. 진짜 열받는 건 수업 시간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다는 거야. 어쨌든 우린 저 사람한테 학점을 받아야만 하는 의리니까. 야, 아가씨, 그만 됐으니까 들어가봐. 난 초이스 할 생각이 없으니까. 진짜 진짜. 아이고, 울어요. 아이고, 요즘 여자들이라. 아, 내가 밥 좀 놔줄 테니까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교수님, 그거 성희롱입니다. 어? 자네 뭐라 그랬나? 방금 교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성희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뭐야 여기 이래? 내비둬. 저 그거잖아. 쿵쾅쿵쾅 꿀패미. 놀고 있네. 야, 쳐다만 봐도 시선간간이래잖아. 앙 패미띠. 나는 성희롱 한 기억이 없는데. 방금 전에도 하셨고 매 수업 때마다 하셨는데요. 발표 중인 학생한테 발표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으로
인기업 모독과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발언을 하셨고 듣고 있는 학생들까지 불편하게 만드셨는데 아니세요? 내가 볼 때는 자네가 더 예민한 것 같은데 안 그래? 네? 자네들 내 수업이 불편한가? 아유, 아닙니다 아닙니다. 아, 제 스타일입니다. 사랑합니다. 어이 거기 자네. 네. 내 수업이 불편한가? 아니요. 저는 교수님 수업이 제일 편합니다. 지웁니다 교수님. 자네 내 말이 불편한가? 자, 내가 성희롱한 거 본 적 있는 사람 소름 들어봐. 참 이상해.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니. 난 뭐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걸까? 저요. 뭐? 교수님이 성희롱하신 거 저 봤다고요. 그때 저도인데요? 저도요. 저도 봤어요. 무섭기도 했어.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. 예지야, 가자. 연구실 문에는 학생들이 보낸 수많은 포스트잇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어. 혼자라면 할 수 없었겠지. 그러니까 함께 바꿔나가자. 미투 위드 유.